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일단은 잘 보시면은 이런 걸 추가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현재 기본은 로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설정 파일을 제가 두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정확히는 세 부분이죠. 여기 위쪽은 기본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일단 베이스라고 생각해 보실게요. 그 다음에 하나는 로컬, 하나는 프로덕션인데, 이 로컬은요, 로컬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로컬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왜 이래, 이거. 그러니까, 얘뿐만 아니라, 그쵸. 이 베이스 위에 얘가 얹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이제 리눅스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제 저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 운영 환경? 거기다가 예, 그 소스코드를 보내면은, 여기가 좀 바뀌어야 돼요. 요 부분이 좀 리눅스에 맞게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MySQL 이런 설정들도 이거는 사실 그 이클립스를 쓰는 사람들한테나 의미가 있죠. 그 콘솔 창에 쿼리가 출력된다는 건. 그래서 그거를 끈 버전, 좀 성능에 취중한 버전을 적용한 요 녀석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로컬에서 이제 우리가 윈도우에서 이클립스를 실행할 때는 기본적으로 로컬이 활성화돼요. 그거를 어떻게 할수 있냐? 네. 여기 비포 인터셉터에서 요거. 이렇게 하시면 현재 활성화된 그 프로파일이 뭔지 알려줍니다. 여기 이게 들어오고 그걸 저는 여기 담았어요. 그 다음에 head.jsp에다가 그냥 여기다가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을게요.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한데 이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컨트롤 F5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자, 보이시나요? 이제 로컬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실제 사이트에서는 네. 실제 사이트가 여기죠. 실제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form.xml에 제가 예전에 추가했는데 아직 설명 안 드려서 요거가 뭐냐면은 그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거 와르 파일 뽑아내서 파일질러 접속해서 막 업로드하고 하잖아요.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추가한 다음에 여기서 AT에서 이런 명령을 딱 치면은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네, 제 거에다 업로드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제가 이 B번을 바꾸면은 어차피 열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큰 의미 없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하면 지금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열심히 업로드가 되면 살짝 잠깐 안 되는 그 순간이 와요. 자, 올라갔죠. 네, 요게 적용이 됐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똑같은 소스 코드가 리눅스 서버에 올라간 것만으로 자동으로 프로덕션 모드가 활성화되냐? 그거는 제가 이 방법을 썼습니다. 뭐지?
이거 아닌가? 잠깐만요. 내가 해놓고도 기억이 안 나네. 어디서 했더라 내가? 잠깐만요. 아, 여기가 아닌가? 아, 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입니다, 여러분. 아, 그쵸. 제가 이걸 해놨어요. 이걸 해놨기 때문에 톰캣이 기본적으로 실행이 될때뭐 이런 옵션을 좀 달고 다녀요. 근데 이 옵션이 그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행하는 우리 소스 코드는 그 프로덕션 모드가 되는 거예요. 정확한 원리는 모르셔도 돼요. 네, 대충 이런 식이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파일을 다시 환경에 따라 나눔.